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근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게다가 슬퍼집니다. 똑같아요. 열심히 월수금 아니면 월화수목금 남들이 놀 때 술 마실 때 치킨 먹을 때 꾹꾹 참아가지고 단백질 먹고 닭가슴살 찌어 먹고 갈아 먹고 아미노산 먹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근육인데 누가 그 근육을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무서워요. 프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바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이라는 것은 아마 민감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반인이요? 일반인이 근손실이 없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미 그것부터 의심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손실은 어디서든 존재하고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자전거 타고 있죠? 근손실입니다. 제가 잠깐 일어났다 앉았죠? 근손실입니다. 이것 또한 근손실입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아, 마랑님, 저 오늘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를 못 먹었는데 근손실이 오겠죠? 마랑님, 추석에 설날에 헬스장이 쉬어요. 헬스장 못 가면 근손실이 오겠죠? 제 대답은 한결같아요. 네, 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저기로 가고 싶어. 앞으로 가는데 너무 서두르게 뛰지 말란 얘기예요.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근손실이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잡으시고 다시 운동하는 날을 카운트해서 단백질 드시고 물 드시고 식사 제때제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주무시면 반드시 잃어버린 손실보다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성장이 돼 있을 거예요. 떨지 마세요. 왜 강박증이 걸려가지고 헬스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벌벌벌 떨어 삽니까?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금액이 떨어지는 걸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손실은 무조건 온다.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른 접근으로 좀 더 완화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과학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성 있잖아요. 다시 자기 체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 안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의 급격한 근손실은 8일 이후부터 온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든 수치적으로 확인하든 애매하단 얘기예요. 근손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외에 차라리 오늘 운동 못했으면 뭐 술을 드셨다거나 아니면 뭐 치킨 드셨으면 내일 운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나은 운동 방법과 식단을 생각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근손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운동 쉽게 하시고 재밌게 하셔서 항상 좋은 그리고 즐거운 그런 운동이 영위 되기를 마랑이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근손실에서부터 자유가 되십시오. 로우 발.